안녕하세요. 녹수 부인당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. 이제는 넣어야 할 때, 아니 빼야 할 때. 2019년도 금융 위기입니다.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.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가능할까 해서 좀 여쭤봅니다. 제가 주식을 그다지 뭐 네.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네. 저는 주식 하지 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, 네, 네. 근데 신의 세계에서 볼 적에 마지노선은 볼 수 있어요. 영어로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에 샀을 때 네.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네. 실질적으로 한번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. 꺾이는 시점만 알면 그때 빼면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네. 제 소견으로는 그래요. 뭐 제가 주식 뭐 펀드 뭐 딜러도 아니고 네. 신에서 볼 적엔 그래요.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옛날에 현찰을 싸재기 한다고 그러죠, 집에. 네. 뭔 일 날까 봐. 그런데 요즘은 젊은 CEO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다 하죠. 상담을 하다 보면. 네.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.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. 언제 뺄까요? 언제 넣을까요? 언제 해야 돼요? 더 그냥 지속해야 되나요? 뭐 이렇게? 제가 이제 실력에서 보는 그러한 걸로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지. 춘하추동이 있죠. 1년은 사계절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사봉 분기별이 있잖아요. 분기별 그때에 따라서 많이 회사라든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도 분기 회계연도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주식이란 게 오름과 내림이 있다고 봐요. 누구나 다 벌려고 하는 거겠죠. 만약에 투자를 했어. 1월 달에 500원짜리 주식을 샀어. 예를 들어 전기주라든가 네. 이런 주를 샀어. 조금 올라가다 내려갔어. 그게 한 3, 4개월 사이에는 반복적으로 오르막 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조금씩 차이가 있다가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내가 넣고 빼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주세요, 시청자님. 넣고 빼고가 그게 아닙니다. 네? 그게 아니 이상하신 것 같아. 아니 넣고 빼고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별 그 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근데 한 4개월 단위? 길어봐야 4개월? 상승곡선을 타서 한 2개월까지는 들락날락 하다가 한 3개월 확 찍었다가 내려오는 시점을 제가 봤을 적에는 네. 이 분기별 그 시점을 잘 봐서 4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들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. 네. 그런 거를 잘 하시면 주식으로도 왕자가 되지 않을까요? 제일 디테일한 건 분기별보다 지금 현재 이제 700원짜리인데 네. 딱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. 네. 이거 2,400원대 빼라. 아, 얼마 때 빼라? 네. 내가 10배 올랐어. 더 오르겠지? 20배. 욕심이 과해서 무너져요. 700원짜리가 2만 원이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가슴 많이 조여야 돼요. 올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.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주식이 대부분에 많이 투자한 사람이 한 60% 이상은 70% 가까이 될 것 같아. 허리 반쪽은 툭툭 쳐졌다고 생각해. 10배에서 많으면 15배. 요 사이. 10배 정도. 700원이면 조금 아쉽다 할 때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? 2019년도 금융 위기의 해결책은 부인당. 녹수 부인당. 많은 상담을 해봤을 적에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 하는 뜻에서 그랬고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고요. 제가 보는 소견에서는 4개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금액은 10배 정도 마지노선?